네, 안녕하세요. 래프트감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축구는요. 저희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렸나요? 어저께 올렸나요? 그 나이키 퓨처 DNA, 퓨처 DNA의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그 TM4의 이제 옛날 제품 중 인기 있었던 제품을 현대적으로 현대 제품에다가 이제 그 컬러를 입혀서 만드는 것들이 지금 머큐럴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 하이퍼 베놈에도 예전 제품들이 이제 마이스였나요? 뭐 그런 제품들의 옛날 컬러로 다시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커뮤니티 사격도 소개하면서 TM 프레젠드가 아마도 그 현재 사일로가 유지되고 있는 제품이 하니까 나이키 4개 사일로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프로젝트로 나올 거다 했는데 이제 그 컬러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퓨처 DNA의 그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 TM4 레전드의 4 모델 2010년인가 10년 11년 사이에 발매했던 이제 그게 선정이 됐어요. 컬러는 까만색이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먼저 올려드렸고 그 사진을 그리고 그 사진을 달고 가만 생각해봤더니 그 TM4 레전드 그러니까 TM4는 TM4 프리미어가 있고 TM4 레전드가 나오는데 마치 이제 코파가 나 있고 코파 문디알이 있고 코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글로르인가요? 글로르라는 모델이 또 이제 천연 가죽으로 된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오듯이 나이키의 TM4 프리미어가 있고 그 다음에 TM4 레전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1994년에 TM4가 최초로 시작이 됐대.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94년의 모델이 그 TM4의 첫 번째 효시인지 브라질 선수들이 사용했던 거. 말디니도 그랬고 뭐 브라질 선수들 대부분 호마리오든 베베토든 이래서 다 신었던 게 그게 이제 TM4의 효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생겼던 축구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리뷰를 예전에 이 TM4 할 때 했었었나요? 그 부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현대적 축구, 나이키가 제대로 축구화 사업에 뛰어들었던 게 어쨌든 94년 전후였으니까 그 94년 전후로 이제 그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이키가 축구화 사업에 뛰어들고 그 뛰어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첫 번째로 개발이 단계에 들어가서 완성이 됐던 게 TM4 프리미어인데 당시에 TM4 프리미어를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키는 사실은 축구화를 만드는 노하우가 전혀 없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축구화를 가장 유사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칸 풋볼에 신발을 제작을 하기는 했지만 아디다스나 푸마나 이런 브랜드와 같은 정도의 노하우는 없었기 때문에 나이키로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러나 94년 전후로 미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 걸 계기로 나이키가 축구에 뛰어들 때 축구화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그 예전에 이탈리아로 직접 날아가서 몬테벨루나 공장에 이제 나이키 축구화를 전문적으로만 생산해 줄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섭외를 해서 그 공장이 원래는 아마 로토인가 디아도라를 생산을 하거나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나이키 전용 공장으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축구가 전개가 되고 또 그러면서 유럽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축구의 시장의 본거지는 어쨌든 유럽이어서 나이키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미국 본사랑 유럽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축구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네덜란드에 그 나이키 헤드쿼터 유럽 헤드쿼터를 아마 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4년 기점으로 해서 95년 6년 사이에 나이키가 여러 팀을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인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남미에는 이제 브라질 이런 식으로 그 계약 팀들을 늘려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네덜란드의 나이키가 아마 헤드쿼터를 만들었던 것 같고 유럽 헤드쿼터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이키 제품들의 그 태그들,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뭐 이런 데 태그를 보면 되게 이제 그 어드레스가 다 네덜란드로 되어 있었어요. 네덜란드. 그래서 거기가 이제 네덜란드가 유럽 지역 헤드쿼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축구하는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나오는 버전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몬테베르나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판매를 하게 됐죠. 물론 제가 TM4 프리미어를 신었던 거는 96년인가 7년 모델에 나왔던 모델. 그러니까 월드컵 당시 94년 모델보다 그 다음 단계에 나왔던 모델을 신었으니까. 그러니까 TM4 그 당시는 프리미어를 신었던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TM4 레전드 등급을 신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전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7도 있고 6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앞에 세대에 제가 그 1년 있을 거예요. 호날두뇨 모델, 골드 컬러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있고 1, 2, 3 중에서 이전 세대 1, 2 정도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3은 잘 모르겠어요. 3은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여기 구입을 하긴 한 것 같군요. 그러니까 흰색인 것 같은 걸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3, 4가 있고 그 다음에 5, 6은 구입을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여기 지금 박스가 딴 데 보관되어 있는 것이 쪽에 또 보관이 되어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신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TM4 레전드 8까지 나왔지만 1부터 8까지 중에서 이 모델을 실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어본 게.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착용을 해보고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해봤는데 발열이 너무 불편해서 못했고 요것도 구입을 해놓고 착용해야지 하는 와중에 이게 그 이미 나오는 바람에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네, 놓쳐버렸고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이 제품의 리뷰를 클래식 부츠 시리즈처럼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옛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거 너무 옛날 제품들은 뭐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으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비교적 뭐 저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한 20대 후반 30대 분들은 이 제품은 다 기억할까요? 2010년에 10년 월드컵 당시 정도에 이게 출시가 됐나요? 그래서 박지성 같은 뭐 여러 선수들이 사용했던 모델 까만색으로 된 게 그랬던 기업들이 갖고 계실 거고 해서 이 제품인데 문제는 제가 TM4 1부터 해서 TM4 8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축구화 자체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 이 제품입니다. 물론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건지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이제 풀캥거루 가죽을 선호하는 거,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 다음에 스타일 자체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할까? 저는 이제 클래식한 스타일이 보통의 사람의 발에 맞춰서 신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KNG나 테이진사 인조가죽 이런 것들은 되게 그 90년대죠 뭐 80년대부터 사실 그린피스 운동이 있긴 했는데 환경 관련된 문제들이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이슈가 커지면서 스포츠생 용품 업체들이 천연가죽을 사용, 축구공도 마찬가지였거든. 축구공은 파키스탄 근로자, 어린이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은 아니죠. 뭐 어차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축구공 꿰매는 작업을 하니까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이제 거기서 그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축구공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니세프라든지 뭐 유엔 인권위 이런 데 계속 보고가 되면서 파키스탄에서 저 축구공을 가죽 축구공을 집어서 하는 그것들을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소가죽을 사용했거든 축구공 그래서 소가죽 사용하는 문제 소가죽을 가공해서 집는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 축구화에서는 뭐 소가죽은 워낙 우리가 그 손을 육식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캥거루는 호주에서 육식을 그러니까 뭐 먹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캥거루 자체가 그 가죽을 도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서 거세게 이 그 축구화 제조업체들 브랜드들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모든 축구화를 다 만들 수가 없고 그 많은 수량 점점 회사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판매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간 도축해야 되는 캥거루의 수량이 굉장히 급수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체 물질로 찾았던 게 이제 결국 인조가죽들이거든요. 그 먼저 시작은 나이키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게 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조가죽 제품 소재,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재를 찾는 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그뭐 인조가죽이다, 우븐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소재들이 나오게 되고 축구화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과정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판매량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글로벌 브랜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즈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나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일로상에서 캥거루 가죽을 충분히 만들어서 가죽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낼수 있고 예를 들면 그 제품들을 뭐 다양화시켜서 인조 가죽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봤자 아디다스나 나이키랑 사실 브랜드 경쟁을 하기 힘들죠. 푸마도 뭐 힘든 상황이니까 한때는 2위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리복 같은 경우는 한때 베르칸프니 뭐 바티스타니 정말 많은 선수들이 신었었죠. 그런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화는 사실상 없어졌죠. 예전에 뭐그 베르칸프하고 그다음에 뭐 바티스타 신었던 인테그리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좋은 축구화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예 그까 클린스만도 신었거든요. 예, 유리겐 클린스만도 그 제품을 신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리복 같은 거대 회사도 지금 아디다스에 이제 인수가 된 이후에 사실은 축구하는 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워리어가 뉴발란스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를 상황이고 또뭐 있죠? 뭐그 헐크가 신는 거? 헐크가 신는 거그 제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브랜드들도 지금 뭐 축구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승패가 과연 자기들이 그 경제성을 맞출 정도의 충분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서 살아날 것인가? 과거에 한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디아도라나 로토의 지금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러죠? 격세지감이라고 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대기업들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TM4 제품들이 94년 기점으로 출시가 되고 TM4 프리미어가 나오고 지금도 TM4 프리미어는 이제 예전 TM4 프리미어랑은 약간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94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제품들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저 베이직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를 하면서 사실 이제 TM4 레전드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고,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 캥거루 가죽의 버전의 사일로는 아마 없어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왜냐면, 지금 어떤 형태의 그 인조 가죽 형태, 우븐 니트니 뭐 어떤 거를 내더라도 근본적으로 캥거루 가죽 소재가 주는 느낌 자체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소재가 바뀌면서 캥거루 가죽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떠한 래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인조 가죽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화감상에서 캥거루 가죽을 근본적으로 넘지 못하는 점이 있고. 대신 이제 캥거루 가죽 같은 경우는 축구화 그 자체로 해서 무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풀캥거루인 경우에 미즈노가 지금 무게를 줄인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뭐 210g대로 일단은 어쨌든 다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브랜드들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단계가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지금 그 풀캥거루 가죽을 아예 포기를 하는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다른 사일로와 같이 계속 끌고 가는데, 이 TM4 레전드는 뭐 최근에 이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7까지만 하더라도, 니트 사용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캥거루 가죽이 요 앞쪽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8에서 약간 다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버렸죠. 빠져버리고, 이제 풀 캥거루 가죽 느낌이 전체적으로 더 강해지고, 한데, 지금 6 모델만 하더라도, 이 뒤쪽까지는 어쨌든, 그, 가죽이 다 사용되지만, 여기에는, 가죽이 아니죠. 여기는 인조 피혁으로 다른 걸로 대체가 되어 있는데, 대신에 요 앞 세대나 아니면 TM4 1, 2, 3까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축구화들이 신어보면 그 축구화 자체로서의 완성도가 약간 영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마치 아마추어들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디아도라나
디아돌의 매치 위너라, 그 다음 프레싱이나 아니면, 뭐, 움브로 스페셜이나, 그 다음에, 로토의 스타디오나 푸츠나 이런 모델들은 이미 그 축구화 자체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캥거루 가죽 자체로만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간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무게도 그렇고, 실제로 로토의 푸트라 같은 모델들은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볍고, 이, 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신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플릿, 아웃솔처럼 되어 있고, FG 모델인 경우에, 고신축성에, 사이드 지지를 하는 쪽에 다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저도 그 한 1년 반인가? 1년 이상을 굉장히 잘 신었었어요. 이제 그런 제품인데, 95년, 6년 사이에 제가 신었던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에 비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0년 초에 TM4가 나와서 1, 2, 3이 진행이 될 동안, 뭐, 그런 제품을 호날딩요가 신고, 뭐가 신어서 굉장히, 뭐, 말디니를 신고 하는 것도 다 알지만, 박지성도 오래 신었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뭐 TM4의 산 증인이죠. 그러니까, 쭉 신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키 TM4 레전드의 축구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완성도는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비로소 2011년에 이 사안가? 이게 나왔을 때는 이 제품을 보고는, 아, 이제는 나이키가 뭔가 정말 그, 뭐죠? 이제 축구화 개발하고 디자인하는데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거나 아니면 한 10여 년간에 걸친 노하우에 이제 94년부터 2010년, 11년이면 벌써 15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제조는 몬테베르나에서 한다 그러지만, 어떤 소재나 이런 걸 가지고 컨셉을 잡거나 하는 거는 몬테베르나도 하겠지만, 미국에서 아마 그 혁신 개발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하면, 비로소 나이키가 이제 제대로 된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꼈던 모델이었어요. 지금 봐도 이 TM4 프리미어는 캥거루 가죽 제품에서의 완성도가 정말 높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이 만들어져 있는 정말 베이직한 그 축구화의 온전한 형태를 그대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텅도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이제 쇼텅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여기를 V자 형태로 갈라서, 이렇게 신발끈을 넣고 했을 때 발의 움직 발목의 움직임이 여기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절개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뭐죠 이거 통의 안쪽에 보면 이 그 라벨, 그러니까 제품 라벨에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죽의 스티칭의 방식에서 코프와 문제와 같이 횡방향의 스티칭을 하고, 안쪽 인너 라이닝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두툼하지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닝 처리를 굉장히 얇게 해서, 사실은 이 가죽과 지금 라이닝 외에 다른 뭐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들이 없어요, 이 표면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뭐 사실 미즈노 모렐리아보다 어쩐 면에서 보면 이 볼 터치 상에서의 더 직접적인, 가장 직접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우선 가죽 자체에 라이닝 천만 딱 대고 아무것도 대놓지 않고, 그 다음에 가죽 억제, 느림을 방지하기 위한 스티칭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코파 문디알이든 푸마킹이든 전부 다 여기에 패딩 처리를 해서, 미즈노도 마찬가지. 미즈노는 뭐 이 패딩 처리가 너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패딩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축구화들의 추세였는데, 여기는 지금 앞에는 완전히 사실상 패딩을 다 포기한 상태고, 지금 요 옆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베이직한 캥거루 가죽 그 온전한 그 형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그렇게 스티칭을 잘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텅의 소재도 이미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떤 스웨이드 타입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웨이드에다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메쉬 홀들로 해서 발에서 땀이 나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이 묶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품에서 뉴발란스에서 최근에 보여드렸죠. 442 모델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만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성 앞쪽으로 이 안쪽에서 보시면 라벨이 연결이 돼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 부분에는 패딩 처리를 해서 발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발등 쪽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데 물론 이제 그런 좋은 부분들도 있고 다만 현대 축구와의 비교하면 이 안쪽이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당시에는 뭐 보편적인 축구 제조 방식이어서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신에 여기에 안쪽에 지금 그 발이 들어가는 부분과 힐 카운트 쪽에 높이라든지 형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여기 안쪽에 넣고 여기 두툼하게 더 많이 부품을 이 안쪽을 두툼하게 만드는 게 유행인데 여기도 이미 코파 문디알에서 보듯이 여기도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두툼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 패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다 겉면을 다 쌌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인터널로 힐컵을 집어넣은 상태고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하면 물론 발볼이 저제 개인한테는 완벽하게 딱 떨어져 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비교적 다른 나이키 축구화에 비하면 훨씬 발볼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키 축구화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발볼이 잘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 라스트와 그다음에 제 발의 족형 사이의 불일치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나이키 축구화를 비교적 많이 멋있는 편인데 이 축구화는 비교적 그런 데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나이키 템포를 그래도 어쨌든 족형 문제가 있으니까 잘 멋있는데 간혹 이거를 신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신었을 때 성형이 좀 오래 걸리니까 성형 과정이 그래서 잘 멋있다고 보면 제 후배들이나 누구 지인들이 이제 이 제품 이런 제품들 뭐이꼭이 4가 아니더라도 뭐 3, 뭐 2, 뭐1 아니면 뭐 5, 6그 이후의 제품들을 신고 나온 거를 신어보면 제가 매장에서 아니면 새로 딱산 상태를 보면 가죽 어퍼 이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거나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발볼 좁고 해서 불편해서 못 신는다 나는 그러면 되게 그 친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신었던 제품들을 신어보면 생각보다 가죽이 잘 늘어나서 편하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를 좀 지금 초기에는 힘들더라도 신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인조구장 환경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신어볼까 하는 상황에서 인조구장 환경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되게 이제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안 신게 되고 TFR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터드가 있는 이런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축구화의 수집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제품을 특별히 내가 신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쌓이면서 구입을 하더라도 아, 못 신고 패스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경우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축구화들이 쌓여갔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신게 되면 아무래도 제 발에 비교적 잘 맞는 아디다스 쪽을 신게 되고 같은 해에 나온 제품 중에서 두 개를 신어야 그러면 아디다스 쪽이 아무래도 금방 적응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서 사용을 했다.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축구화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 점과 또한 가지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카메라에서 안 보이시네? 예,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 플라이 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아디다스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와이어가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플라이 와이어는 개발 단계에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요. 이 플라이 와이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그 나이키가 플라이 와이어를 이제 제품에 탑재를 하기 시작한 건 아마 2008년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이키의 혁신팀에 제이 메스어튼가 하는 메허튼가 메스가 불리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신발 개발 담당하는 이노베이션 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팀이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혁신팀이고 나이키 혁신팀의 자극을 받아서 그 비슷한 시기 아디다스에서도
독일 본사에서 혁신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그 획기적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경쟁적으로. 제임 메서트가 축구화를 개발을 할때 보통 이제 라스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신발 모양을 만든,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발 모양이죠. 그거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러닝화를 개발을 할 때, 발에 그 신발의 어퍼가 발에 그 닿는 면 지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표시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그 그림을 그리든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공교롭게도 그 자수, 그러니까 엠브로이드 기계죠. 자수를 놓는 기계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다가 그 기계에 달려 있는 실을 가지고 여기 그 신발에다가 이제 붙이면서 그거를 테이프 같은 걸 붙이면서 여기 이렇게 그 주요 신발에 그 개발 단계에서 이제 핵심적 포인트들을 그 마킹 작업을 한 거죠. 마킹 작업을.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그냥 뭐 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픽상 이미지로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글라스트에다 대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치면서 요 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주요 지점을 포인트를 지정하는 게그실 자체를 아예 그 신발에다 넣자. 그러면 신발이 이, 그, 아디다스의 삼선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요, 신발, 아디다스 삼선이 이렇게 옆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신발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하고, 어퍼 상태가 그대로 잘 유지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천으로 만들었는데, 캔버스 천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아디다스가. 그천 같은 경우는, 이, 워낙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발이 힘이, 그러니까, 자, 오래 신게 되면, 안쪽 라이닝 패딩을 단단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신발이 꺼져버리죠, 천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신은 신뢰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이런 축구화들이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죽 안쪽에다가 라이닝을 돼서 이게 빳빳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아디다스는 신발에다가 외부에다가 선을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어서 굵은 선으로 신발을 잘 유지되도록 한 건데, 나이키의 그 친구는 그 엠브로이드에 사용되는 자수에 사용되는 실을 여기다가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플라이 와이어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부터 바로 이 축구화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일반 러닝화 같은데 먼저 적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플라이 와이어가 축구화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플라이 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가 뭐냐? 그게 벡트란이라는 소재입니다. 벡트란. 벡트란인데, 이 벡트란은 기본적으로, 뭐죠, 그거? 그, 케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섬유. 탄소섬유 케블라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서, 같은 굵기의 철사보다 강도가 5배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온에도 잘 견디고,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죠. 그러니까, 이 플라이 와이어는 사람 손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우리가 철사를 손으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끊을 수는 없는데, 그런 강한 소재를 얇게 가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발, 철사 같은 거를 사실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유연한 철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거를, 집어넣는 거니까, 신발이 잘 단단하게 고정돼서 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장점에다가 더 놀라운 거는,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이키가 실험을 했을 때, 자기들이 이 플라이어 와이어 가지고 만약 신발을 만든다고 하면 무게를 최소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 테스트했을 때 93g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가벼운 축구화 무게보다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것까지는 알아냈던 거예요. 이 플라이어 와이어. 그러나 플라이어 와이어 자체로만 신발을 만들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 자체를 전체로 플라이어 와이어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만, 플라이 와이어를 자신들이 만드는 신발에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 거는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 그런 고강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형태 안정성, 높은 형태 지지성을 유지시켜주는 이 플라이 와이어를 누가 만드느냐? 그,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의 화학 회사인데, 쿠라레이? 예, 쿠라레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화학 회사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듀퐁 같은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바스프도 예, 화학 회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이제 빠지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일본의 토레이죠. 토레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유니클로 히트텍이나 최근에는 이지팬츠인가 하는 무슨 그 아주 경량성에다가 잘 신축성 있고 하는 어떤 또 소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납품을 하던데, 토레이는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회사입니다. 근데 그 토레이와 어깨를 견주는 회사가 쿠라레이인데, 이 쿠라레이의 가장 대표 상품은 사실 벡트라는 아니고 그 액정 폴리머, LCP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회사인데, 쿠라레이가 사실은 벡트란을 먼저 만들었던 거는 1990년이에요. 1990년에 벡트란을 먼저 개발을 했지만, 벡트란이 이런 원사로 형태로 신발이라든지 여기에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먼저 개발됐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타이어라든지, 그러니까 타이어 안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죠. 네, 그 실처럼 이렇게 그 타이어가 터지면 드러나는 실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데 주로 사용이 되거나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인 거죠. 고강도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실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사보다 더 강한 거니까, 그것들이 타의 내구성을 지탱해주는 요소가 되고, 나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뭐, 여러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벡트라는 그 중에 하나로서 쿠라레이사가 만드는 소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만드는 가는 실을 뽑아냈던 게, 나이키에서는 이제 플라이 와이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소재를 공급해주는 회사는 쿠라레이인데, 쿠라레이는 1926년에 만들어지고, 1990년에 이, 벡트라는 개발을 했지만, 중간에 셀레니즈라는 회사로부터 인수가 됐다가, 2007년경인가 다시 셀레니드로부터 완전한 그 벡트란에 대한 100% 지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벡트란에 대한 모든 생산권은 다 갖고 와서 쿠라레이가 생산을 한 이후에 나이키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벡트란 소재는 100% 쿠라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혹 그 제품들이 아마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축구화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축구화의 특징이라 그러면 역시 그 축구화 하단에 들어간, 이거 뭐죠? 카본이죠. 카본 플레이트. 예. 그러니까 축구화에 케블라가 사용된 거는 이미 90년대 중반 정도에 2000년인가요? 그러니까 90년 중반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90년 중반에 푸마에 나온 그라운드 컨트롤이나 그 다음에 필라에서 나온 제품에 케블라 소재가 어퍼 전체를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이전 앞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이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중에 이제 그 케블라 소재를 사용해서 축구화 같은 걸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미 그 정도로 오래된 소재이긴 한데, 케블라 자체 아타그 카본 자체를 이제 축구화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축구화에서는 그전에는 볼수 없었던 거죠. 물론 굉장히 하드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3레이어, 그러니까 높은 지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카본 섬유죠. 그 섬유의 원단 자체를 한 개로만 한 겹으로 했을 때는 이 축구화 전체의 어떤 내구성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세개 레이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세개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우레탄을 다시 그 위에 강하게 코팅을 시켜서 보는 바와 같은 카본 아웃솔 플레이트가 만들어졌거든요. 문제는 이 카본 플레이트 때문에 이 축구화 자체가 주는 어떤 탄성상에서는 굉장히 강한 탄성, 정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강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의 발에 이 탄성을 효과를 보려 그러면 발에 더 많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힘보다는 훨씬 보통의 다른 축구화보다는 더 많은 힘이 발가락 쪽이나 이쪽에 가해져야만 이 축구화의 탄성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거. 반대로 말하면 더 빨리 발이 필요해지고, 이 플레이트 자체가 주는 느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착화 감상에서는 그다지 좋진 않았다. 문제는 나이키는 이 이후에 카본을 여러 두번 차례 걸쳐 투 레이어로 바꿔서 한번더 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브랜드가 이 카본 플레이트를 쓰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축구화의 아웃솔 플레이트를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이 정도 탄성을 유지하는데 이것보다는 페박스 같은 소재들이 훨씬 더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제조원가상으로도 그다음에 축구화 자체의 형태를 만들고 구성을 하고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카본은 사실 가공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공이 힘들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의 축구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 카본을 모든 레벨에 있는 축구화에 다 사용하기도 힘든다. 이렇게 보. 대신에 런닝화에서는 저희가 그 베이퍼 플라이인가요? 베이퍼 플라이 제품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나이키가 지금 카본 레이어를 원 레이어로 한 겹짜리로 지금 나이키 그 마라톤 아이즈 계속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은 현재 그 나이키가 카본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축구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다시 원 레이어의 그 마라톤 아이즈 성공을 지금 봤기 때문에 원 레이어로 하고 그 추가적인 보강 부분을 어떤 다른 소재를 결합시켜서 아웃솔 플레이트를 만들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그 카본을 어떤 형태로 여기에다가 고정시켜주고 그 지지성을 확보시켜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두께감 같은 거 미드솔에서 두께감을 형성시켜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에 프론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슈즈의 바닥 부분도 마치 가죽 천연 가죽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뭐이 제품을 구입을 해놓고 이걸 리뷰를 하기 위해서 그 제품들을 연구하고 이랬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서 이 제품들을 다시 한 번씩 꺼내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축구화 자체로서의 높은 완성도들이 아 어떤 제품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달성이 되어 있었구나. 지금 안쪽에 보면 여기에 그 라이닝 마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제품은 뭐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뭐 이런 거, 메이드 이탈리아 이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보스니아, 예, 보스니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도 아닌 최고급 모델이긴 하지만 뭐그 제품 자체로서 높은 완성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맨땅에서 뭐 2010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조고장이 많이 확산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인조고장에서 신기에는 너무 딱딱하고 발이 불편한 점.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약에 여기 이걸 드러내고 여기에 뭐 최신 에이지 스터드나 아디다스에서 나온 어떤 에이지 스터드나 아니면 뭐 우리가 볼수 있는 미즈노 아니면 아슬레타에 들어가는 TF를 붙여놨다. 그런 거를 가정을 하면 즐거운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천하무적으로 쓸수 있는 축구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전에 보면 늘 아쉬웠던 게이 제품의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를 교체를 싹 해버린 다음에 신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뭐 이것도 가격이 그 당시에 꽤 비쌌었거든요. 이 엘리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근데 이 엘리트 이를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제품, 비싼 제품을 제대로 신지도 않고 이걸 잘라내버리고 뜯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아웃솔 플레이트를 붙이거나 스터드를 붙여서 신는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아깝죠. 예. 이제 그런 점들이 당시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제품은 너무 고가인데다가 제품의 완성도로 보면 너무나 뛰어난 제품이지만 그 일반적으로 신어서 소비시키기에는 사실 좀 아까웠던 제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또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제가 수집했던 옛날 그 우레탄 소재들은 대부분 한 15년, 20년, 20년도 지난 이후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다 깨져서 무너져 내려거든요. 근데 이런 소재들은 제 생각에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원 상태 그대로 보존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갈수 있는 제품들이어서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용하지를 않고 그대로 새 제품을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수집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이키가 퓨처 DNA로 그 제품 출시하는 거는 이 컬러가 물론 아니고 이제 까만색 컬러죠. 까만색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그 제품들이 이제 퓨처 DNA가 국내에도 분명히 출시가 되긴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원래 오리지널 형태 제품을 지금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나이키 개인적으로 나이키 TM4 레전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그러니까 축구의 순수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한 제품, 생각하고 있는 제품. 그 제품이 이 제품이어서, 퓨처 DNA에 어제 그 사진을 올려드리고, 리뷰를 예전 제품이 마침 있으니까 이 제품이. 그래서 TM44, 예, 레전드 4 제품의 엘리트 버전. 플라이와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당시로서는 매우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극강의, 그러니까 호강 온갖 종류의 그런 그 최고급의 소재가 다 사용이 되고 최신의 기술들이 다 동원된 축구화. 사실 이 이후 축구화들은 뭐 이런 거를 봐도 여기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런 느낌은 크게 받을 수가 없고, 여기에도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제품만큼의 어떤 감흥은 없어요. 특히 이제 이 와이어와 이게 천연 가죽이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은 이 제품에서는 어쨌든 별로 큰 재미를 제가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그나마 훨씬 더 이것보다는 오히려 더이 6이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신으면 발볼이 넓어진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서 착용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쉽게도 신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조금 아직까지 이제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신다 그러면 이 제품이 실제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서, TM44가 나이키, 어떤 형태로 나이키에서 개발이 돼서 축구화가 나왔고, 여기에 사용된 뭐 예를 들면 카본 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 플라이 와이어가 어떤 형태의 소재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지금도 여기 플라이 와이어가, 그러니까 예전에 라스트에이크 테이프를 붙이듯이 이 신발 안쪽에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이제 와이어 자국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열압착을 해서 이걸 다 눌러서 붙인 거겠죠. 그런 형태로 신발의 내구성과 무게, 경량수도 추구하고, 그런 것들 보면 당시로서는 이 천연 가죽 제품 축구화로 만들 수 있는 뭐 모든 기술이, 사실 현대적 기술들이 다 동원 축구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 2, 3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키 퓨처 DNA 제품 출시를 보고, 국내도 아마 2, 3일로 출시될 것 같은데, TM4 레전드 4 엘리트 모델에 대한 추억 소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추억 소환 차원에서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